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영민 기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장군 안녕하신가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드리기 위해서 이포커스 TV 이영민 기자가 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식계좌 처음 만들고 투자 시작하시면서 이제 뭐 겨우 차트가 무슨 의미인지,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뿌듯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아, 이제 우리 회사 동료들이 하는 주식 얘기 아는 척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무슨 삼성전자에 물을 탄다든지 불을 탄다든지 뭐 시즌에서 뇌동매매로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든지 뭐 옆자리에 있는 김 팀장이랑 서 대리가 주식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험 있으신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식 은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뭐 첫 번째로 뭐 물타기, 불타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팀장이랑 서 대리가 얘기한 물타기, 불타기는 추가 매수를 가리키는 주식 은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구매했다고 칩시다. 평균 매수 단가가 1,000원이 되겠죠. 1,000원에 한 주를 구매한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와서 주가가 10% 빠졌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이 900원이 됐겠죠. 900원짜리 주식이 됐을 때 내가 한 주를 더 사면은 내가 구매한 평균 단가가 950원이 됩니다. 그럼 950원이 됐을 때 900원에서 951원까지만 반등을 해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실현되겠죠.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불타기는 반대 개념입니다. 급격한 상승장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000원짜리 주식을 평균 단가 1,000원에 한 주 구매했지만 1,100원까지 10% 올랐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이게 1,200원 갈 것 같아. 막 1,300원도 갈 것 같아. 그러면 1,100원에 한 주 더 구매해서 내 평균 단가를 50원 올려 1,050원이 됐지만 1,200원 가면 어차피 이익 실현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불타기입니다. 아, 큰일 났다. 나 삼성전자 5만원에 물렸어.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 뭘 물려? 물리긴 어떤 걸 물려? 삼성전자가 개도 아니고. 근데 뭘 물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렸다는 의미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폭락해서 하락할 경우, 매도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발이 묶인 상황을 말합니다. 하, 나 어제 어떤 종목에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옆자리 김 팀장님,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손절, 익절 이런 말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타기, 불타기가 매수할 때 쓰이는 용어라면 손절과 익절은 매도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종목을 매수한 후에 내 종목의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손해를 실현하고 매도하는 것을 손절,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랐으나 아 이제 좀 주춤하다 싶은데 생각 든다면 이 정도는 됐어, 내가 이익을 실현해야겠다 생각하고 매도할 경우에 익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불타기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뇌동매매라는 말도 언뜻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아까 김 팀장과 뭐 서대리의 말처럼 뇌동매매로 손해를 많이 봤어 이런 말도 언뜻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뇌동매매란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 이유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고 팔아서 수수료와 손해만 쌓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쪽 종목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쪽 종목을 샀는데 떨어지고 옆 동네가 오르는 것 같네. 그리고 옆 동네 매수했더니 또 떨어지고 하면서 괜히 수수료랑 손해만 쌓여가는 상황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물론 뇌동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주식판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속어인 존나와 버티다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이번에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도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손해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손해가 없다는 의지로 내 몇 개월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계속해서 버틴다는 신념을 말하는 건데요. 내 모든 힘을 다해 버틴다라는 의지가 존버라는 단어를 통해 느껴지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변동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뭐 이렇게 급상승하는 차트의 움직임을 떡상한다, 급격히 하락하는 차트의 움직임을 떡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떡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됐습니다. 뭐 떡상한다, 떡락한다, 기원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 기자가 준비한 주식 은어 정리였는데요. 뭐 아마 이 정도 은어만 숙지하고 계셔도 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이 하시는 주식 얘기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성투하세요.